찌릅니다. 여러분, 벌써 5월이 가고 6월이 찾아왔어요. 와,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여름하면 여행, 여행하면 여행하면서 듣는 음악. 뭐가 있을까요? 여러분 떠오르시는 거 있지 않아요? 맞아요.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입니다. 국민음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곡의 주인공은요, 조용필 선배님이신데요. 와, 저는 이 곡을 분석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.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. 이렇게 흥얼거리기 쉽고 이렇게 쉬운 가사로 이루어진 이 노래 장르가 바로 락이라는 거예요. 와,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아, 정말 신기해요. 심지어 이 곡이 응원가로 정말 많이 쓰였는데요. 그리고 2008년에 이승기 선배님께서 리메이크를 하셔서 색다른 버전이 또 나왔기도 했고요. 저는 오늘 지율피리만의 리메이크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지율피리와 함께 여행 가실 준비 되셨나요? 전 준비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같이 고고 외치면서 가볼까요? 하나 둘 셋 고고!